나는 무작정 이탈리아로 향했다. 잊고 지내왔던 그녀에게서 이메일이 왔다. 제목도 없고 내용도 없이 사진 한 장만 보내왔다. 왜? 왜 이제서야 연락을 하는 건지, 그리고 사진 속 장소는 도대체 어디인 건지. 여행을 많이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여기는 아무래도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단다. 베네치아.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는 그녀와 만날 수 있을까?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짐을 싸고 여권을 챙겨 비행기를 탔다.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베네치아에 와 있었다. 이메일이 더 와 있었다. 그녀는 10장의 사진을 더 보내왔다. 나는 그녀에게 답장을 하지 않았다. 아니, 차마 하지 못했다.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만 같았다. 그녀가 보내온 사진들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. 이 사진들이 모두 골목길 사진이라는 것이다. 골목길. 그녀는 자주 골목길에 대한 얘기를 하곤 했다. 차가 없던 옛날, 마을과 도시가 형성될 때 사람 둘 셋 혹은 마차가 다닐 정도의 길이 만들어졌다고. 그리고 그 골목길들은 각자 지나간 세월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고. 누가 지나다녔고, 누가 살았으며 어떤 상점들이 있었고, 어떤 아픔과 어떤 기쁨의 계절들을 보내왔는지. 지나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말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골목길은 다 안다고. 그래서 골목길 사진을 찍어 가만히 들여다보면 왠지 골목길이 말을 거는 것만 같다고. 오랜 세월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주는 것만 같다고. 자신은 골목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그들이 또 찾아왔을 때 웃으며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. 그랬던 그녀였는데 그녀는 나를 떠났다. 베네치아를 돌아다니며 깨달은 사실이 있다. 베네치아엔 수많은 길이 있다는 것. 차가 다닐 수 없는 좁은 길이 대부분이기에 거의 모든 길이 골목길이다. 그뿐만 아니라 배가 다니는 물의 길. 이 길 또한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다. 이러한 길들은 여러 갈래로 흩어졌다가 또 결국에는 하나가 되어 큰 물길이 된다. 지나온 길은 나의 흔적을 남기고 가보지 않은 길은 새로운 가능성을 남겨둔다. 모든 순간이 선택이고 몸을 돌려 다른 방향으로 발길을 돌리면 그곳에는 전혀 새로운 길이 펼쳐진다. 그 길은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나를 맞이할 것이다. 사진 한 장 가지고 무작정 떠나온 나의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? 그녀가 보내온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? 나는 지금 그녀가 보낸 마지막 사진의 장소에 와 있다. 이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면 나는
그녀의 골목길이 되어줄 수 있을까?